이번 코너는 한국에서 숙취해소에 좋은 전통차를 준비해봤는데 한 분씩 골라 잡아서 드셔보세요. 제발! 아직 안 무서워 보이는 거, 연한 거, 약한 거. 그럼 나도 이거. 무서워요. 약간 커피 같은데? 재료심 많으시네. 친절하시네요. 가장 진한 거. 아 이거 좀 무서운데? 그냥 맞아요? 뭔지도 모르고 맞아요? 짠! 어떤 맛일까? 조금 이거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그냥 차인데 차인데 한약 냄새 나는 차.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왜요? 그냥 바로 먹여주세요. 오빠 일단 조용히 해봐. 잠깐 우리 괴롭히지 마요. 조용히 해봐. 이게 무슨 뭔데? 뭔데? 안 마실래요? 고! 아 한약 냄새. 나 이거 반응이 오버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제가... 진짜 아 왜냐면 저 원래 차도 안 먹어요. 녹차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. 오빠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뭐 한약 냄새 이런 거 너무하는 거야 내가. 내가 고른 거 아니잖아. 와 아직 혀에 뭐야, 남아 이거? 있어. 이거 뭐야 이거? 혀에 남아 있어. 이 쓴맛이 혀에 남아 있어. 촬영 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더라고. 미얀마에서 이런 특이한 거 있나요? 숙취할 때? 이렇게 맛없진 않아요. 우리는 그 라임 있잖아요. 라임에다가 소금이랑 설탕이랑 좀 해가지고 그 라임 주스 같이 이렇게 해 먹어요. 그럼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. 라임 주스 시원하겠다. 차라리 라임이 좋죠. 이런 거 말고 라임은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? 그래 다들 저 문화 차이, 문화 비교 콘텐츠 많이 찍는 거 알죠? 저 그런 거 관심 많아서 저도 다른 나라 해장하는 법도 알아봤는데 좀 독특한 거 몇 개 있었어요. 특히 이거 이상한 거, 아니 이상한 거 아니고 독특한 거, 독특한 거 먹어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에서 겨드랑이에 레몬 즙을 바른대요. 그걸로 근데 숙취랑 그걸... 겨드랑이랑 뭔 상관이에요? 그러니까요. 내말이에요. 그런 거. 그런 거 있대요. 아 진짜요? 왜 바른대요? 저도 그 더려서? 아는 거 하나 있는데 가나에서 그 음식에다가는 그 후춧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데요. 나 원래 그렇게 먹는데. 아 진짜요? 여기 있네. 진짜 문화 차이 좀 크긴 크다. 네. 그런 것도 있어요. 홍콩에서 약간 콜라를 끓여서 마신대요. 숙취하는 방법. 홍콩에서. 또 신기한 거 하나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양배추랑 오이랑 거기에다가 소금 넣어서 갈아서 이렇게 먹는데요. 숙취해서. 숙취? 숙취? 양배추. 뭐야? 뭔지 모르겠어. 도움이 되나? 도움이 되나?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요. 도전해보고. 네,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. 나 옛날에 내 콘텐츠에서 이거 나왔는데 몽골에서 몽골. 그 양 있잖아, 양. 양. 씨. 양의 눈 아래 토마토 주스에 띄어 마신대. 눈? 눈. 씨의 눈이요? 이탈리아에서는 과음한 다음 날 엑스프레소 두 잔을 엑스프레소 두 잔 연달아 마신다. 아, 그건 저 봤어요. 빈센조 혹시 빈센조 본 사람? 봤어요, 봤어요. 빈센조 콘텐츠 찍었거든요. 그래서 아우 엑스프레소 더블샷 주세요. 그래서 마셔봤는데 엄청 쓴 거예요. 이거만큼 아니지만 이걸로 수취하시는구나. 근데 그거 투자 마시면 심장 엄청 빨리 뛸 것 같은데. 근데 오빠 이건 죽어요. 아 이건 죽어요. 그래 그게 나. 키고. 그리고 그리스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 레몬 주스에 타서 먹는다. 오? 진짜요? 가루. 위에서 커피 원두를 이렇게 맞아. 가루를 해가지고 그렇게 마신대. 근데 좀 신기할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요. 네,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? 먹어봐. 약간 쓴맛이랑 진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숙취 해소법으로 이렇게 다 숙취 해소하는 것 같아요. 알 수 없는 그런 방법들. 고삼차 같이 하는 우리 흔히 많이 먹는 음료 많이 나왔어요. 안심되는 이제 편의점에서 자주 보이는 이 익숙한 비주얼들. 그리고 이거 아시죠?
이거 아~ 술 먹을 때 초코우유 무슨 뜻인지 알아요, 여러분? 무슨 뜻이에요? 보기만 해도 설레는데 갑자기. 아니 뭐 학교 회식 때 갑자기 술 먹고 있다가 선배 오빠가 어 나랑 같이 초코우유 마시러 갈래? 하면 아~ 담겨져 있는 의미가 약간 어 관심 표현하는 거예요. 이런 게 있어요, 진짜 진짜요, 진짜요 오빠. 진짜. 누구한테 초코우유 준 적이 있어? 아, 아니요. 받은 적 있을 것 같은데. 받은 적 없고 진짜요? 준 적 없고 그냥 들었어요. 옆에 친구가 받았어요. 그래서 에이 진작. 근데 그거 알아? 미국에서도 숙취 있을 때 초코우유 네. 먹어. 아 진짜요? 진짜요? 느끼하지 않아요? 느끼한 걸. 아, 저는 그냥 달콤. 느끼한 것만 먹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? 알았어요. 아 나는 뭐 먹어보면 좋을까? 이거 제 최애. 저 배 좋아해서. 여러분 씹힐 텐데? 아, 씹히죠? 배가 씹히죠?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쵸? 어. 우리 스타일 너무 엄청 달달해. 와. 제 최애 이건 제 취향 저격. 취향 저격. 갑자기 생각 떠올랐어. 죄송해요. 아 왜 이렇게 극혐하는데요? 우리는 한국에 없는 템 하나 있는데 네. 어떤 거요? 이거 5 hour energy라고 잠깐만 이거 잠깐 아니 이거 사진만 보여주면 이렇게 작아. 어? 엄청 작은데? 요만해요. 엄청 귀여운데? 근데 이거 아마 못 들어오게 할걸? 왜요? 이게 카페인 이 작은 거에 네. 미친 듯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거 먹으면 네. 5시간? 아, 1분 안에 네. 에너지 확 올라가. 어, 저... 바로 그냥 우와 좋세요 되다가 죽어. 그럼 5 hour energy 아니요 5 hour good. sleep. 5 hour dead. 진짜 이게 바로 그거예요. 근데 미얀마에서는 남자들이 이게 술을 네. 더 먹는데 네. 네. 술 먹고 나면 다음 날에 해장 술을 먹어. 해장 술? 그러니까 똑같은 술을 아, 뭐, 아, 또 먹어. 한국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. 미얀마 있어. 한국에서도 해장 술 하잖아. 맞아요. 술을 술로 풀어야 된다. 맞아. 그러면 숙취 싫을 때 술 먹으면 그 완전 술꾼. 그 느낌 없어져. 저는 사실 성인 되자마자 바로 한국 와가지고 태국 아. 술 문화를 잘 몰라요. 첫 술도 한국에서 했는데 맞아.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 그럼 태국인들은 숙취 어떻게 해결할까 한번 친구들에 물어봤더니 진짜 의외로 바키마오라는 메뉴가 있거든요. 근데 바키마오의 의미가 술 취한 사람을 위한 면 요리. 진짜 마오가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. 태국말로? 네 태국말로. 그래서 저는 메뉴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숙취 메뉴인 줄 몰랐어요. 그리고 오믈렛 가이지어라고 태국식 오믈렛도 숙취한다고 하더라고요. 완전 오믈렛인데? 태국인으로선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K-Culture Crash Course 제2탄 한국의 해장템을 소개해봤는데요. 우리의 영상을 보고 맛있어 보이는 해장템이 있거나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해장템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아 그리고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오늘 술 먹고 온 이유 알고 있죠? 네.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그치요. 시원하고.